뭔가요? 아, 저희 회사가 네. 작년에 설립을 하고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네. 또 설이 왔습니다. 그렇죠. 대표님께 바라는 네. 건의사항을 하나 건의와 희망이자 네. 들어줬으면 하는 새해 소망이랄까? 아, 그런 게 네. 없을 텐데 직원들이 하나씩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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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하나씩 담아있는 네. 네. 구슬이랄까 그런 것도 네. 있을까요? 뭐. 소개를 좀 바꿔달라. 아, 그 정도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. 아, 있을 수도 있을 있어요? 있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불안하긴 하네, 얘기하 네, 네, 네. 일단, 대충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읊어드리면, 네. 뭐, 주 1회. 주 1회. 주 1회, 근무 시간 1시간, 자유 시간 제공. 아, 자유 시간. 그리고 네. 또 뭐, 이제, 임직원들이 네. 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을 또, 야근을 하면 저녁까지 먹게 되는데, 네, 네. 회사 주변에 식당이 월결제. 가서 먹을 수 있게 편하게 네. 그리고 이제 임직원 생일에 20만 원 상당 정도의 상품권 또는 사무실에 이제 간식 대장 설치 간식 대장 내가 또는 이제 임직원의 문화생활 자기개발 체력 증진에 네. 대한 월 비용 지원 아 해야죠 이렇게 네. 그리고 임직원 여름 겨울 또는 네, 중 2박 3일 휴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무서운 건 없네 무서운 건 없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아,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두 분이서 하나씩 뽑아주시고 오케이. 그 뽑은 거 중에 제가 최종으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네, 요청사항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건의 올해 했으면 올해 이제 그 대표님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이거는 그 회사를 위해서 원통선 이사님이 주도하신 건가요? 아니요 우리 그 직원들이 야, 누구의 아니 근데 그쵸? 누구의 일에서 먼저 이거는 원통선 이사님이 지금 주도하신 거죠? 새 이제 또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뽑아주세요. 이게 사실 파란 거를 뽑고 싶지만 한번 꼬았을 거라고 보라색깔이죠 보라색. 그러면 한번 그렇지 저는 그런 핑크 한번 보겠습니다 핑크 네 핑크 한번 이 둘 중에서 그럼 열어서 아니요 지금 아니, 여기서 제가 여기서 골라야지 제가 하나 선택할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모릅니다 저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. 색깔을 보면 뭐 다 알고 알겠습니다 선택을 자, 이게 또 파란색, 또 파란색이 어때요? 비슷한 저 보라색이 또 이제 좋아 보이는데 네. 넣습니다 네, 넣습니다 이걸로? 그걸로, 그건 그래도 그냥 가져계시다가 이따가 보죠 비하인드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. 아쉽게도 좋습니다 확인할게요 어떤 곳이 있는지 공개해주시죠. 자, 우리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텐트입니다 저희는 우리 직원들의 요청사항 들어드립니다. 뭐가 됐든 어쨌든 아주 꽁꽁 싸매네 다 풀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? 대단한 건가 봐 아니 얼마나 꽁꽁 싸매는 거야 아니 얼마나 대단한 건데 손톱이 없어 나 어디서 손톱 이거네 테이프 됐어 아니 안 뜯어졌어 쫙 있어 뜯기 싫어서 지금 아니 이거 안 뜯어져 저기 이거 당연하다 이거 아닌가 봐 아 이거 하면 안 되나 봐 거의 됐다 됐습니다 됐어요. 자, 펼칩니다. 자, 저희 먼저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저희가 먼저 볼게요. 우리가 먼저 리액션. 이게 있구나. 아니 그게 이게 소환이야? 아니 근데 뭐 왜냐면 이게 중요해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가? 아니, 중요할 수도 있지.
이거는 내가 봤을 때 원통선 형이 한 거 같은데. 뭐지? 자, 뭐지? 아니 중요할 수도 있지 이거. 뭐지? 뭐지?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아티스트 헤어메이크업 청담동 샵 임직원 30% 할인.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닙니다. 저 아닙니다. 이거 받아서 어디 가려고. 대신에 그러면 여기 오케이. 샵에 가는데 헤어메이크업을 우리가 해줘. 저희가 대신 중요한 날이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쵸. 말씀해 주세요. 오늘 뭐 인스타 하나를 좀 제대로 올리고 싶다. 네. 뭐 그런 날에 저희한테 미리 얘기하시면. 근데 수리 이제 너네 안 쓸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 표정이 이런 거. 아무튼 자 됐고 이제 이거 이제 아쉽게 뽑지 못한 내가 욕을 먹겠는데? 이거는 이제 원통선 씨가 뽑지 못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해보죠. 평선이랑 병 많이 먹겠네.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? 아, 이게 낫지. 내가 직원이면 나 이게 나아. 난 100% 이거지. 이거 필요 없어. 왜 뭐 평선이랑 뽑았는데. 뭐 어쨌든 2024년 또 저희 직원분들의 귀를 소리를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아쉽게 이거를 좀 해드리고 싶어. 야, 이 두 친구의 표정이. 야, 단식을. 야. 이거는 뭐. 저 우리 이사님께서, 원 이사님께서 뽑아주시나요? 네. 아, 이거, 이게 너무 네. 2024년, 머리 깔끔하게. 잘 다듬고. 네. 예쁘장하게. 감사합니다. 우리 직원분들 올해는 불안 생활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만 하시고. 그리고 청담동 샵 가서 헤어메이크 다 하고 그냥 회사 와서 일하는. 올해가 아니고 설 그리고 또 추석에도 하려고 해요. 추석이. 연휴에 샵을 안 열어. 잔인하게 또 우리 또 직원분들께서 요청해 주신 거니까 그럼 저희가 샵에 가서 한번 흔한 말로 쇼호를 쳐서 우리 직원분들 좀 예쁘게 꺼 꾸밀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24년 네, 이제 첫 저희가 이제 설을 맞아서 직원분들의 이야기 네 귀를 기울여봤는데 네.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직원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항상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가족처럼 함께하는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팬분들 모든 또 가족분들 이번 설 연휴에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2024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러 갈 거고 또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저희 또 요즘에 앨범 준비 중인데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2024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. 네.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